손잡이는 뭐 이런 형태도 있고 뭐 여기 많죠. 최근에는 뭐 이렇게 잡는 거, 뭐 이렇게 잡는 거, 뭐 이렇게 잡는 거, 이렇게 잡는 거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다양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운동했던 시절하고 너무 많이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케이블 풀다운, 사실 케이블 풀다운 이 동작이 어떻게 보면 그 보디빌딩의 등 운동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일 거야. 사실 치이닝은 대표적인 운동, 그 풀다운 계열의 운동 방법이긴 한데 어려우니까 잘안 하죠. 그렇잖아요. 하기 싫고. 뭐잘 되면이야 뭐 상관없는데 뭐. 근데 케이블 풀다운은 많이들 하잖아요. 이게 제일 많이 하고 뭐 인스타 영상이나 이런 데 보더라도 제일 많이 올리는 어떤 자기 등 근육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특히 이제 뒤쪽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스타 같은 거 보면 많이들 예, 영상 업로드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 그이 케이블 할때 명심할 거. 벤치프레스 자세를 만들면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란 말이야. 케이블 풀다운을 할 때, 풀다운이라는 종목을 진행할 때는 벤치프레스를 연상해라.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다라는 거지. 자, 그럼 벤치프레스를 어떻게 여기다 적용시키는가 하는 걸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립은 요 정도면 돼요. 너무 넓게 잡지 마시고. 썸레스는 피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높아야 되겠죠? 들어가고, 앞쪽으로 쭉, 그렇죠. 저는 이 풀다운을 할때 굉장히 이걸 안으로 많이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무릎 요 끝에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거의 허벅지 여기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깊이 들어오라고 유도를 해요. 깊이. 그리고 지면에서 발 뒤꿈치를 띄우고, 그러면 하지를 완전히 고정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발바닥을 그냥 내려보세요. 내리는 거하고, 발 뒤꿈치를 드는 거하고, 이게 고정률이 달라지죠. 예. 느낌이 다를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는 붙여요. 그다음에 시선은 이제 위쪽, 케이블을 보세요. 저 도르래. 그다음 점만을 만드세요. 그렇죠? 약간 뒤로 누워도 돼요. 더. 이 상태는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아,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해도 돼요. 처음에 이게 자세를 만들 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벤치프레스를 연상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당겨보세요. 밑으로. 스탑. 더 내려줘야 돼요. 더 내리면서 가슴을 밀어서 벤치프레스. 그죠? 고개 위에 봐야지, 위에. 요만큼 더 내리면. 또 많이 수축됩니다. 네. 오케이. 그대로. 요거 움직이지 말고. 약간 누워도 돼요. 대신 요거는 하나, 둘, 셋. 내리는 동작을 좀 빨리 하면서 놓는 건 천천히. 땅, 따단, 딴, 따단. 위에 와요? 밑에 와요? 밑에. 땡겨보세요. 스탑. 요게 하나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 안 오면 본인의 이 몸의 기울기를 조정하면 돼. 오케이? 다시 한번. 요건 이제 무게가 좀 무거우니까 그 느낌을 다시 한번 느껴볼게요. 20kg 정도 줄이고. 자, 다시 설명드리면 들어왔죠? 발 뒤꿈치 들어서 하지 완전히 고정시키고 이렇게 해놓고 무게감 느낀 다음에 위에 보고, 시선이 자꾸 떨어지면 안 돼요. 이 턱이 이렇게 내려오면 안 돼요. 턱을 이렇게 들어서 요 케이블을 계속 보고 있어야 돼. 시선이. 여기 완전히 고정돼서 내리고 올라올 때 시선이 고정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턱이 이게 친업이 돼야 된다고. 그 다음에 가슴 전만 만들면서 우선 당겨보세요. 내려오세요. 스탑. 그러니까 하부 쪽에 느낌이 만약에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자신의 이 기울기를 자기가 조절을 해. 오케이? 예. 어느 또? 요 위치에요? 이 정도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목 쪽으로 내리느냐, 팔꿈치의 위치가 약간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요것도 자기가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딱 여기죠? 요 느낌이야. 여기가 가이드라인이 잡힌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내려주고, 그 다음에 그대로 요거 유지하면서 올리면 돼. 대신 계속 전만이 유지되어야 돼요.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어디에 느낌이 오죠? 공변 하부 쪽에 그러니까 이 손으로 좀 짚어봐. 쪽 부위. 그렇지.
어디 요 부위. 예. 그렇죠. 그러니까 타겟팅하는 요 부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운동을 하면 다 요 부위에 왔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케이블 풀다운 했을 때 자꾸 이쪽 부분에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예. 위쪽 여기 여기. 그러니까 이쪽 부위에 대한 느낌만 왔지 여긴 안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주 간단한 벤치프레스 그 자세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 갖고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웅! 우선 요거를 이제 중량을 좀 낮췄으니까 여기를 잡고 앉아서 일단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는 무게를 좀 올려서 한번 해보시고 지금은 이제 동작을 배워야 되니까 이게 또 이렇게 됐잖아. 이게 발이 이 발의 위치가 앞으로 아니 너무 앞으로 했어. 너무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앉으면서 기술적으로 딱 끼워야 돼요. 그렇지. 스탑. 거기 거기서 이제 발 뒤꿈치 올리고 하지 완전 고정. 그다음에 이게 약간 붙으면서 점만 만들어주고 저 시선은 위쪽. 그다음에 우선 내려보세요. 내렸죠? 내려서 만드는 거야. 내려서 굉장히 여기 턱 쪽에 가까이 붙었죠. 약간 밑으로 내리면서 가슴 밀어. 그렇죠. 벤치프레스. 네. 그러면 여기 오나요? 네, 오고 있어요. 여기 위에 와요? 여기 밑에 와요? 밑에가 더 많아요. 그렇지. 네. 그러면 자 이제 이게 잡힌 거야. 그러니까 이 자세 그대로 눌러놓고 그다음에 쭉 그다음에 반복. 시선이 자꾸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위를 봐야 돼.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느낌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느낌을 확, 어디가, 어디가, 확 하려면 이걸 올려버리면 돼. 자, 핀을 뺐습니다. 위에 끼면 가벼워지고, 밑에 끼면 무거워져요. 네. 네, 기구의 사용법이에요. 설명했습니다. 기구 사용법. 네. 자, 위에 보시고. 아까 그 느낌 그대로. 천천히 빵 둘 셋 빵 둘 셋 몇 개 했죠? 아홉. 계속 계속 아홉 15개 정도는 해야지. 20개 해도 될 것 같아요. 계속 가볍죠? 조금 느낌이 가볍죠? 근데 느낌은 올 거예요.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제 두 분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어디? 손으로 짚으면? 여기보다 여기가 많이 왔어요. 아, 그러니까 저쪽 카메라를 보시고. 원래 평소에 하면 여기 먹는데, 지금 좀 더 밑에. 아. 화부가. 아, 먹는다. 아, 먹는다. 보디빌딩. 많이 그러니까 보디빌딩 하는 사람이면은 이해가 갈 거야. 그죠? 먹는다. 아, 잘 먹는다. 그러니까 모르는 분이 만약에 이 얘기를 듣는다면 잘 먹는다 그러면 뭐 이게 먹는 걸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들 사이 우리들 사이에서는 먹는다 그러니까 한 분만 더 잘 먹는지 안 먹는지 한 분만 더 처음에 기구 무게 낮춰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돼. 그렇죠. 오케이. 뒤꿈치 들어주고 가이드라인 잡았어요. 요거 같은데? 그죠? 예. 그러면 지금 느낌이 밑에 오죠? 예. 그 다음에 그대로 유지하고 놓으세요 이제. 그 다음에 다섯 번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두 개다. 오케이. 느낌이? 밑에 옵니다. 밑에 왔죠? 그러면 네. 조금 더 이제 확실한 느낌을 위해서 기구 사용법을 핀을 빼서 밑에 껴서 약간 중량을 올리고 아까 그 느낌 그대로 그렇죠. 그거 산. 오케이. 셋. 조금 더 뒤로. 넷. 이거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다섯 개, 열. 하나, 둘, 셋, 넷. 세 개 더, 세 개 더, 세 개 더.
둘. 그만 됐습니다. 자, 어디? 여기. 카메라를 보시면서. 여기에 말하고. 예, 네, 됐습니다. 아니, 그게 뭐 시켜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하여튼, 이게 광배근의 하부 공격하는 어떤 그런 그 타겟 하는 그 방법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케이블 풀다운 같은 거를 이렇게 운동 지도를 받아서 한 경우에는 지금 분명히 아래쪽.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느꼈었던 케이블 풀다운하고 좀 다른 느낌이었잖아요. 예. 맞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다 여기 겨드랑이 쪽, 요쪽에 느낌이 많이 왔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벤치프레스 자세 연상하면서 자세만 조금 바꿨는데 아래쪽으로 오더라. 이건 굉장히 큰 수확이죠. 이해가시겠죠? 네. 그 증명을 세 분이 해주셨잖아.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손으로 짚어가면서 이쪽이었다. 뭐, 이건 실화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오늘 인지하셔가지고 이따 연습하실 때 꼭 그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뭐, 근데 저쪽으로 가서. 여기서 안 하시고. 리버스 그립 랩풀다운? 아, 이렇게 하는 거? 뭐 그게 그건데, 그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을 좀 받고 또 질문. 그러면 그 광배근의 이제 이 하부 쪽에다가 지금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기존에 여기 하던 이쪽 부위에 그건 같이 돼. 아, 그럼 이제 여기... 아니,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 하부 타겟을 한다고 해도 소원근 대원근이 안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등 운동을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어깨 근육이 같이 참여해요. 왜? 광배근 자체가 어깨를 뒤로 당기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삼각근이 참여 안 할 것 같아요? 다 한다고. 이두는 참여하죠. 근데 이 팔을 빼야 되는데 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스트랩 걸고 가급적이면 이제 이 힘을 좀 어떻게든지 좀 약하게 가급적이면 그 모든 집중을 광배근 쪽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도 승모근도 얻어지고 후면 삼각근도 얻어지고 뭐 다 얻어지던데. 그냥 광배근 하부만 발달된다. 뭐 아니던데. 그럼 벤치프레스를 하면 가슴만 발달되나? 전면 삼각근이나 상완 삼두박근은 발달 안 돼요? 스쿼트 하면 왜 궁뎅이도 좋아져? 그럼 대퇴 사두만 좋아져야지. 안 그래? 맞잖아요. 크런치 같은 거 하면은 복근만 좋아져야 될 거 아니야. 복부 직근만. 근데 외사복근은 왜 좋아지는 거야? 설명 못 해요.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뭐 그 정도면. 또 다른 질문 또. 이게 다 할 때 내릴 때 가슴에 닿는 게 최대 수축이잖아요. 꼭 그건 아니야. 왜냐면 그 광배근도 각기 갖고 있는 어떤 유연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바가 이렇게 휘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가슴에 갖다 대면 오히려 이 자세가 더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바 같은 경우에는 마치 그러니까 턱걸이를 연상해 보면 되죠. 튜닝을 하는데 완벽하게 가슴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위까지 올라가는 뭐 그런 유연성과 그런 근력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그 두 분의 어떤 그 차이점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막상 그 뭐 튜닝이나 어떤 케이블 풀다운을 진행해서 뭐 광배근 하부가 느껴지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경우에 두 분 다 나 여기 느낌이 온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건 이제 유연성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연성의 차이. 광배 하부만 타겟팅을 해서 운동을 주로 그건 기부 써야지. 상부 쪽은 타겟팅해서 운동은 잘 안 하시는. 근데 하다 보니까 자꾸 하부 쪽만 하고 있더라고 제가. 뭐 로우들 해도 그 하부 쪽이고 좀 원암 로우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런 그 프레이트 로드 없을 때 그때는 이렇게 집어넣고 다리를 이렇게 벌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하지의 안정성은 이 안정성보다는 이게 좀 더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면의 어떤 그 기저면 확보가 사실 이게 더 안정성이 있는 거지. 이거보단 이렇게 놓는 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앉죠. 그 다음 몸을 틀어서 그대로 여기에 공간을 만들이.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 내가 광배근을 떨어뜨린 다음에 이 광배근으로 이 무게 저항을 그대로 끌어 당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떨어뜨린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가장 좋은 로우 동작이에요.
광배근의 그 기지정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당기는 거지. 근데 기계들은 그렇게 움직여요. 근데 내가 프리웨이트 덤벨을 가지고 이러고 하면 사실은 고중량은 아니죠. 고중량이 아니지. 근데 고중량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완전히 그 다음에 세우죠. 무조건 이게 이렇게 해서 무게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무조건 세워야 돼. 그다음에 약간 이렇게 끌죠. 이게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지. 그리고 대부분 이걸로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고중량 못 쓰지. 다른 협동근을 써야죠. 다리. 이해하시죠? 땅, 땅, 땅. 그래서 이런 방법론이 그 원암 로우의 테크닉이에요. 근데 이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원암 로우도 하고 또 그러니까 티바도 하고 그러니까 하부 쪽에 딱 한번 자극을 주면 선긴장이 돼가지고 디바를 해도 밑에 진행을 해도 밑에 케이블 풀다운을 해도 그냥 밑에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저는 그냥 여기 밑에가 그냥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누적되면서 자꾸 그 훈련을 계속 반복하니까 하부 쪽에 광배근이 점점 좋아져서 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많이들 평가해 주시잖아요. 뭐 이렇게 잘 타고 났다. 뭐 허리까지 이어진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게 뭐 하루아침에 얻어진 건 사실 아닌데 그걸 또 어떻게 만들었는가라고 또 질문을 하신다면 그냥 저의 어떤 훈련 방법이 하부 쪽에 모든 그 동작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그렇다고 또 위에 쪽 뭐 대원근, 소원근 뭐 이런 데가 또 없는 건 또 아니니까. 그래서 하부 쪽을 이렇게 공격한다 하더라도 위쪽도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또 다른 질문 또. 혹시 방금 허벅지를 약간 좀 안쪽에다 두고 뒤로 젖혔잖아요. 허벅지를 안쪽에다 두면은 거기서 이렇게 젖힐 때 골반이 좀 앞으로 정구리 된 상태에서 이렇게 꺾여지니까 허리 쪽에 부하가 좀 많이 가서 저걸 이제 운동할 때는 저중량보다는 고중량을 좀 끼고 본인의 무게를 받치게 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아 그것도 좋은 예, 지금 말씀이신데 이게 이제 그 골반 경사 사실 이제 골반 경사라는 것까지는 인지하지 마시고 사실 모든 어떠한 그 중심은 사실 코어 머슬이 더 중요해요. 골반 경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코어가 튼튼하면 사실 그건 상관없는 거거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뭐 숄더 패킹이다 뭐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뭐 골반 뭐 이렇게 골반 경사가 뭐 이렇게 앞으로 되는 거 뭐 뒤로 되는 거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코어가 튼튼하면 코어 자체가 꽉 잡아버리면 사실 이게 해도 안 무너진다고. 근데 여기가 약하니까 이게 앞으로 경사가 이루어지면 그냥 같이 무너져버리는 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코어를 그러면 코어는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데드리프트, 스쿼트, 벤치프레스, 3대 운동, 스트렝스 훈련 해야지. 다음에 그 코어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운동법들 많잖아요. 이제 그것도 하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3대 운동은 사실 필요한 거야. 그죠? 3대 500 이하는 뭐 입으면 안 된다며. 네. 그냥 하자는 웃자고 하는 얘기고. 근데 그 다음에 레그 프레스라든지 뭐 핵스쿼시라든지 그 다음에 뭐 레그 스텐션 뭐 이런 그 고중 운동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중량감 있는 운동을 하시면 자연히 코어는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어떤 그 뭐 등 운동을 할 때 어떤 그 장비들 있죠. 그걸 활용하실 때도 코어의 힘은 다 들어가요. 근데 특히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손을 이용해가지고 골반 경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한손 지원하면 더 이루어져. 사실은 완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이로우 같은 거 당길 때 보면 손잡이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몸을 이렇게 틀어요. 그 기구의 이 모양 있죠. 이 손잡이 모양하고 이거하고 완전히 몸을 이렇게 맞춘다고 거기다가. 그럼 이거는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와 있는데 그 상태에서 당긴단 말이야. 잘 당겨요. 그 왜 그래? 여기가 강하니까. 이걸로 다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손에 딱 무게가 딱 걸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숄더 패킹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지, 이 하체의 힘하고 코의 힘으로 다 끌어당겨서 이미 잡고 있어요. 그럼 얘는 벌써 따라온 거야. 이미 안정화가 된 거지. 그 상태에서 광배근으로 쭉 당긴 다음에 광배근으로 버티면서 노니까 이렇게 당기죠. 이렇게. 아까 봤지?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 제 운동하는 그 루틴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근데 그거를 영상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직접 두 눈으로. 아니,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그랬고, 평상시에는 뭐 한시나 뭐 이렇게 운동하니까. 라이브 공연을 TV로 보는 것과 직접 현장에 가서 보는 것과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맞잖아. 네. 네. 그러니까 TV 중계로 축구 경기를 보는 거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 보는 거하고 뭐 그런 차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